네, 이번 주 굿모닝 세븐이 준비한 하반기 기획 특집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이제 하반기에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부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상반기가 어땠는지 이제 부문장님의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상반기 좋았죠. 네. 예, 사실은 근데 조금 다들 불편하셨을 게 1월 달까지 상승이 쭉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5월, 6월 달에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지만 1분기 중반부터 해서 2분기 중반 요 정도 사이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00을 넘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기록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한 14, 15번 정도 지금 그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고 또 주요국 중에서 보더라도 작년에도 우리가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국이라고 하면 주로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들이 좀 높았지만 그보다도 높았고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도 이제 많이 높은 이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이머징 마켓 쪽의 일부 국가들은 우리보다 좀 좋았던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좀 특수하게 유가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거나 또는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전쟁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국가들일 텐데 그런 데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수급 문제도 한번 예. 끝까지 살펴보시면 뭐 수급 측면은 네. 정말 작년 올해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특히나 올해 상반기 중에 개인 투자자들 이 순매수 규모를 보면 55조 원이었거든요. 코스피에서만 그렇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자금이 그 증시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정말로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작년 전체 다 합쳐가지고 한 60조 원 내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만 55조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바로 대척점에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이 중에서도 연기금이 특히 연초까지는 많이 파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외국인은 뭐 꾸준하게 팔았다 조금 중단했다 다시 팔았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서 개인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의 관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개인들이 사실은 코스피의 상승을 여기까지 또 네. 상반기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7월 시작하면서 어제도 사실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예. 3,300 문턱에서 이제 살짝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반기 전망을 해보면은 많은 증권사에서 3,500포인트 정도, SK증권에서도 예. 그 정도 밴드를 그렇습니다.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초에 전망을 했던 수정 전망이죠. 작년 말에 전망했던 건 모든 증권사가 다 사실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 10월 정도쯤에 올해 3천 넘어서 갈 거더라고 본 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랴부랴 3천 넘어가게 되니까 조정들을 해서 그럼 올해 고점이 어느 정도쯤일까 할 때 많은 계산들이 있죠.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이라는 건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고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정도일 것이고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OE가 얼마일 것이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적절하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PBR이라고 하죠. 그 주가 자산 배율일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쯤 형성돼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럴 때 목표가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설명이 가능한 주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결국 뭐냐면 올해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이익이 늘어나고 그게 기업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얼마나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저희들은 3,500 정도 수준이었고 이거를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금리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선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확장과 주요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는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 그리고 경기는 확장되는 방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예상보다 너무 이 물가가 빨리 오른다거나 또는 너무너무 불편하게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에 원래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하반기 전망의 기본적인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연준에 대한 강한 믿음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앞으로 코스피 3,500에 대한 이제 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증시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개인들의 수익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상위 매수 종목 10개 가운데 4개가 실제로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주 크게 그냥 그 좀 요약해서 보면 IT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못하시는 건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보통 몇 가지 이제 이 판단을 내릴 텐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게 주식에 처음 해보거나 또는 예전에 해봤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데들 이런 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큰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와 더불어서 같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주식을 사셨으면 시점과 무관하게 사서 좀 길게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큰 기업들은 망하지도 않고 대신에 언젠가는 좋은 시기들이 올 때마다 이게 수익을 내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파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생겨서 더 고통스러운 건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특히 대표적으로 작년을 뜨겁게 뭐 달궜죠. 사실은 그 반도체나 또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게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반도체나 배터리가 왜 약했을 거냐? 뭐 제일 큰 이유는 그 전에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미 많이 올랐고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가시적인 범위 내에서 나올 이익 규모를 봤을 때는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대안들을 찾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올해 1분기, 2분기 중반까지도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제일 각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사신 거 딱 보면 뭐 화학이 됐든 아니면 뭐 철강이 됐든 평소 때는 이런 게 우리 주가가 오르겠어? 한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짧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뒤섞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냥 듣고 주식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거 사라니까 이렇게 샀는데 안 좋아서 그냥 팔았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시고 바뀌어야 될 부분, 안 바뀌어야 될 부분을 좀 포트폴리오 내에 잘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규 유입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좀 좋았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었겠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개인 투자자 상위 매수 10개 종목 가운데
10개가 모두 다 지금 코스피 200에 포함된 대형주다. 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130원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또 약간 좀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 원화 환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탄탄한 이 통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경상수지, 뭐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그게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게다가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 항상 적자로 인식되던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여행수지였는데 여행들 못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시지도 않지만 우리도 못 가기 때문에 여행 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적재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강세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 외환시장을 볼 때 가장 축은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무슨 정책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움직이는 거는 크게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경제 상황일 거고 두 번째는 금리일 거예요. 경제 상황과 금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그렇죠.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경기 회복 기간에도 미국이 좀 위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주요 대형 기업들, IT 기업들 중에 미국이 대부분 포진돼 있죠. 미국의 기업들이 포진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달러를 엄청 써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이 가장 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 다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달러를 많이 풀면 그거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미국 경제를 올린다는 얘기고 그거는 또 한 가지 영향을 금리에 주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특히 채권 쪽의 자금들이 올해 1분기 때 잠깐 팔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사실은 금리 차이만 놓고 보면 유럽은 마이너스예요. 일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안정만 되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작년에 달러화가 그 약세의 흐름이 일정 부분 나타날 때 이건 또 약세가 지속될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강세가 지속될 거다죠. 강세가 지속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약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달러는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강세 압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 압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환율은 조금 오르는 방향이겠죠.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방향인데 이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막는 힘도 있어요. 막는 힘은 뭐냐면 위험 자산이 선호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위험 자산이 선호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놓고 보면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고 주변의 위험 자산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화 자산을 굳이 안 사고 딴 데로 나가려는 힘들이 한편으로는 작동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전망은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완만한 강세기죠. 또 원화도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상당히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1130원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전망치라는 게 1100원대 정도에서는 좀 높아 보였지만 그때부터도 이제 저희 전망치는 한 1150원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강세가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압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하반기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외국인들이 언제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이거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 의사결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통화 강세가 예상되는 국가에 먼저 들어가서 통화 강세 효과를 누려보자 하는 수요들은 때때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결국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는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많이 올라있다는 특징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것도 기준이 되지만 이미 많이 올라있어서 이거를 좀 현금화시키고 덜 올라있는 데를 사자라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집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취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사결정을 취하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좀 팔고 다른 데를 사보자 하는 것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고 반면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체가 되진 못하고 그냥 소극적인 이 주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의 증시 수급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가 보기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 여전히 살 돈이 남아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나라의 자금, 가계 자산의 이 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을 바로 팔고서 이거를 뭐 이 주식으로 다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들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구조로 지금 현재 만들어놨죠. 게다가 그런 걸 반영해서 단기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시장이 뒷받침되고 조금 조금씩 이 증시의 고점을 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나 달러에 대한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냥 비중 조절 정도로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전망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예상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예상되시는 변수가 있으실까요? 네, 뭐 변수가 너무 여러 개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 부분 빼고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죠.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한 가지 남는 거는 미중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모든 부분에 다 파급이 되는 이게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맹 국가들을 모으려면 돈을 자꾸 줘야 돼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무역을 많이 한다든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다른 편익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우리는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중국은 이미 세계에 많이 편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반대의 어떤 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하반기 중에는 아마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네.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면 항상 시점과 이 기간과 이런 문제들이 다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장기 전망을 할 때는 뭐 반도체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뭐 모두 좋고 플랫폼도 좋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건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얘기하면은 저 미래에 있는 성장을 기대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성장주를 사서 단기 투자를 하세요. 예. 왜 그럴 거냐? 이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주를 좋아하는 시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성장주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전체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하반기에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나 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럼 비즈니스 사이클이 좋은 때냐 나쁜 때냐에 상관없이 수혜를 보는 데가 있는데 지금 수혜를 보는 쪽은 대부분 소비재 또 컨택트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하반기에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하반기 유망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유하느냐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